지금부터 우리 송년의 밤 디너 콘서트 여러분의 박수와 합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10회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래 잘하신 분들, 또 노래로서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방방 곳곳에 노래로 활동하시는 가수분들, 공연자들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손 지금부터 놀지 마시고 건강박수 치시면서 또 감정표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표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야, 노래 아는 노래 나오면 박수치고 또 흥겨우면 박수치고 잘한다 얼쑤 이런 것이 바로 감정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라고 하신 분들은 오래 살고요. 말 안 하신 분들은 다 일찍 공동묘지 갈 거죠.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차피 사는 인생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겠죠. 자, 오늘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큰 용의 가수분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 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1년이면 뭐 거진 뭐 만여 명 가깝게 가수들이 탄생이 되고 또 그 중에서 1%가 스타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큰용 꿈의 음악에 우리 큰용님께서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용 하면은 왜 제가 큰용이라고 하냐면 오늘 타이틀도 큰용 꿈의 음악 여행. 여러분들 다 가수세요. 가수가 꿈꾸는 거 뭡니까? 용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용 꿈꿔서 빨리 최고의 톱싱어가 되라고. 그래서 타이틀을 큰용 꿈의 음악 여행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전부를 가는 한 해의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큰용님 잠시만요. 뭐 간단하게 서두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또 내빈들이 혹시 계시면 내빈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 내빈님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 네. 일일이 다 금융하려면 아마 이 시간도 너무 아깝고 네. 그래서 모두 다 내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오늘 일일이 한번 하면 이름은 금융하지 않고 우선 여기 팻말 꼽힌 대로만 몇 분만 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싱어 과거의 최고의 당대 가수 김하정씨가 이 장소에 와 계십니다. 지금 위에서 옷을 갈아입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하정씨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늘 부산에서 춤을 추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늘 저희가 그 표창을 선정해서 세 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 구나영 우리 부채춤 소개합니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네. 부산에서 아주 춤을 잘 추시죠? 네, 상도 많이 받으시고 구나영 부채춤 소개합니다. 또 저기 나오셨습니까? 우리 도유정 팀장님 계십니까? 네, 우리 도유정 우리 장구춤 내가 네, 한국에서 가장 찌르기를 꺾고 있는 장구춤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개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거 화간보라고 궁중에서 옛날 왕실에서 볼 수 있는 춤 화간보란 춤인데요. 박성화 우리 팀 소개합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10개만 우선 소개를 하고 저는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자, 노민 예. MC 울산. 예, 고맙습니다. 내민 소개까지 해주셨고요. 네. 근영님 네. 예. 자, 표창작 수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상을 받는지 오늘 같이 저랑 듀엣으로 사회볼 좋아해 씨 명단 갖고 있으면
한번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부 끝나고 나서는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식사도 하시고 또 케이크 커팅도 건배조회도 한 번씩 하면서 또 다음 소원을 나눈 시간과 더불어 2부도 축하 공연 가수들과 함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에게 수고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래곤 드림 뮤직 계실 때에 박성하 원장님 잘하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앞에서 지금 하시고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용님께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소속 드래곤 드림 뮤직 예술단 원장 박성화. 부부는 국악 궁중 화가무가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00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제10회 송년음악회를 맞이해서 정원을 한해 마무리하는 2016년 송년음악회에 금융 꿈의 음악여행을 통하여 그간 열과성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데 노고를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22일 드림 뮤직 예술단 금융바다축제 추진본부 예술단장 금융 독도 해변지킴이 본부장 박영주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나영씨. 나영 씨 나오세요.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네, 자 기념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영 씨, 도유정. 아, 감사합니다. 사회자까지 챙기신 사진자까지 감사합니다. 도유정 씨. 자 잠깐만 요쪽에 그들이 계세요. 단체 한쪽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구나영 씨 계십니까?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우 정말 예술입니다. 소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자, 편집자 드래곤 드림 뮤직 예술단의 성명 원장 구나영. 부모는 국악 부채춤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3년생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년 동안 함께 노고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표창상 시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정 씨 준비해주세요. 네, 상을 펼쳐달랍니다. 도유정 씨 나오실 거예요. 네. 네. 잠깐만 계시고요. 자, 도유정 씨 나오실 거예요. 자, 국악 장구춤에 대한 우리 도유정 씨 편집자 제 10년 맞이하는 송년음악회에 그 주신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 편장을 드립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하신 거죠? 네. 세 분 다. 네. 네, 자,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네, 다 찍으셨으면. 자, 옆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념 촬영하시고 내려가세요. 잠시만요. 제발 부탁인데요. 예, 출연자분들 사회자 경청 마이크 소리 잘 좀 경청을 해주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라고 좀 잘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세 분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룡 바다축제 추진본부 예술단장 금룡님과